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한때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은 오그라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S&P 500은 4,1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21,400달러 선까지 밀렸었다가 지금 21,613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과연 내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함박웃음을 띌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공유한 기사에 의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연준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하는데 그 방식을 올해부터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지들 편의에 맞게 조작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사용을 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법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처음 개발됐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었거든요. 원래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 방식으로 작년 인플레이션율을 계산을 해본다면 15%가 넘어간다라고 하죠. 자, 근데 해당 계산법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연준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내일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바로 SEC와 뉴욕주 금융당국인데요. 이네들이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팍소스에다가 신규 바이낸스 USD 코인을 발행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팍소스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CEO 짱펑자오 같은 경우는 BUSD 같은 경우는 비록 이름을 바이낸스 달러로 부르긴 하지만은 당연히 바이낸스가 발행을 하거나 상환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깔려고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SEC 같은 경우는 팍소스가 발행한 바이낸스 달러를 미등록 증권이라는 내용을 담은 웰스 노티스, 즉 소송 걸 상대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는 통지서를 이미 보내가지고 박소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임을 확실히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미등록 증권이라고 우겨버리고 있는 SEC.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이 드는 것인가? 자, 소송 방향성에서 누가 유리하든지 간에 SEC와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이긴 하지만은 당연히 합의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팍소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USD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뉴욕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뭘로 팍소스에게 시비를 건지 아십니까? 바로 팍소스가 바이낸스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안전하지 않게 관리를 했다. 안전하지 않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쁜 행위자들에게 의해서 잘못 사용될 수 있게 방치가 됐으므로 우리는 바이낸스 달러 발행을 중단하기를 명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 말싸움하는 것 같죠? 어떻게 해서든 어거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바이낸스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자, 비록 바이낸스가 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보시면은, 바이낸스가 보유한 암호화폐 중에 BUSD 비중이 21.68%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바이낸스 US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정책을 바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를 물고 늘어지면서 다각도로 한번 조여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당 소식이 나오자 바이낸스 내로부터 급작스럽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유출되기 시작했었으며, BUSD 같은 경우는 잠시나마 패깅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BNB 코인 같은 경우는 11% 급락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바이낸스 퍼드를 퍼뜨려가지고 한꺼번에 엄청나게 인출이 몰렸었죠. 근데 바이낸스가 문제없이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곤란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를 공격하기로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바이낸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SEC가 이런 식으로다가 스테이블 코인 및 예금, 이자 상품들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라면 USDC 발행사인 서클도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뉴욕 금융당국에다가 바이낸스 USD
준비금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꼰지르는 곳이 바로 서클이라고 합니다. USDC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바이낸스가 이번 위기도 잘 넘긴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테더나 USDC를 물고 늘어지게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처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이번에 사람들이 무엇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느냐. FTX가 나가리 되고 나서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로 사람들이 관심을 돌렸었는데 이번에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는 프로젝트들 컬브파이낸스, 아베, FTM 등등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개 코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펌핑 한번 올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가지고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세 개의 코인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몇몇의 트레이더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대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가슴이 두근두근한 가운데 자 패러다임 이사 암호화폐 투자사인데요. SEC를 비난했습니다.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업계 회사들이 SEC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SEC는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진전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EC가 만약에 이런저런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내고 나서 거래소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를 어긴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는데 명분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제대로 된 규제를 내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애매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된 하위 테스트를 들고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벌금을 매기니까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다 빠져나가야 미국이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피터 시프 비트코인을 싫어하지만은 전세계 여러 금융 소셜미디어 및 팟캐스터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기남입니다. 그는 최근에 폭스비즈니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세계 경기침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다가올 경기침체가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필 것.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은 뭡니까? 미국 연준과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지출한 뒤 무작정 돈을 인쇄하는 데 있다. 지금의 디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는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더욱 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로버트 키오사키, 연준이 수십억 달러의 가짜 돈을 인쇄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와 가짜 돈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결국 달러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2025년쯤 되게 되면은 금 가격은 온스당 $5,000, 은은 $500, 비트코인은 개당 $50만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를 내일 CPI가 발표될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달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명백한 상황 속에서 주요 자산들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자 물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만약에 떨어진다면 말이죠. 이어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벡트. 벡트가 원래 소비자용 디지털 지갑 앱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해당 앱을 통해 가지고 리워드의 포인트 현금 전환,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등 나름 야심차게 출시를 했었는데 망했다라고 합니다. 망해가지고 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술 솔루션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과 비자가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40개 이상 국가에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 직불카드를 발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미국을 빼고 다른 나라들은 암호화폐들을 좀 포용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어서는 운명의 비트코인 분석. 일단 비트코인 분석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주봉 기준으로다가 데드크로스를 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시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 속에서 내일 CPI 발표까지 CPI가 확실히 발표되기 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방향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2,300까지 직행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21,000까지 일단 내려야 다음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런 움직임이 CPI 발표 전에 나올 것인가, 발표 후에 나오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가운데, 이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슈퍼 떡나간다고 난리 법석인데, 지금 블리치 다이버전스와 함께 4시간 봉 상에서 보면은 지금 가격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한번 펌핑 나와주고, 펌핑 나오고 나면은 그 후에 숏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명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터는 이야기하기를 엘리엇 웨이브 4파가 끝나간다. 5파 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로 내 생각에는 알트코인들 차트를 봐도 그렇고,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그렇고,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크게 위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다시금 정말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그 결과는 지금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제롬 파웰이와 그 일당들만 알고 있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물가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의 동향을 보시면은 미국 경기가 좋은 것처럼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도 그렇게 좀안 좋게 내보낼 것까지는 않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배경에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최근 11일 동안 이더리움 10만에서 100만 개를 보유한 고래들이 약 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갖다 팔았다라고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은 중요 지지선인 1600달러 선을 잃었다. 만약에 회복할 수 없다라면 1330달러까지 밀리게 될수 있다라고 빈 크립토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3마리의 고래가 무려 8988개의 이더리움을 유니스왑 상에서 매도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형 수익이 뚫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면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을 것. 자, 근데 만약에 이거 못 뚫고 못 올라가면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모르긴 몰라도 내일 확실히 결판이 나게 되지 않겠나. 다음으로 라울파리 형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이더리움 다음 강세장 내년입니다 벌써. 반감기 시작되면서 강세장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된다라면은 이더리움 만 달러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 만 달러 가지야. 그러면서도 경쟁자들이 강력하다. 솔라나, 앱토스, 폴리곤 등등을 들면서 강력한 경쟁자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더리움 만 달러 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또 하필이면 내일 샌드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의 12%가 락업 해제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재수 없으면 골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샌드. 이어서는 비트토렌트가 2월 말에 AI를 도입한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 게이트웨이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렇다는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BTT와 트론. 자,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 마지막으로는 위믹스가 국내에서 원화거래 재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좀비 정신으로다가 한번 다시 들이박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과연 결과는 어떨 것인가? 만약에 재상장 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도움되셨다면 한번 가보지야라는 의미에서다가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